아, 오, 오라! 아바바바바. 아, 오늘의 도빈 리포터신가요? 그런가 봐요. 오늘도 뭔가 비범해 보이는데. 아, 이분도 에너지가 넘쳐 가보자, 보이시는데요? 가보자 하면 된다. 진정 도전할 줄 아는 홍동유, 네가 바로 챔피언입니다. 딴딴딴딴. 다들 춤을 추시나 봐요. 다들 흥부자세요. 자격 요건이 춤이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이러다가. 어, 근데 고깃집 셰프. 어, 저랑 MBTI가 같네요. 아, ENFP예요? 그렇습니다. 혹시 뭐 잘하세요? 아, 제가 왕년에 마트 세일 멘트를 했었습니다.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네, 한번 보여주세요. 자, 날마다 날마다 오는 전시가 아닙니다. 제주의 허파, 이 고자와를 직접 가시지 않고서도 이 기당 미술관에서 바로 느껴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관람료도 너무나 너무나 저렴한 가격입니다. 가격 1,000원. 자, 제주도민이면 자,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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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원. 너무나 깔끔한 가격으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가시죠. 와,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요. 아니, 저렇게 하고 전시회 어떻게 소개하려고. 갑자기 분위기가 너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침착해 주시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43살 살면서 전시회는 또 처음이네. 와. 난해하구만. 이게 뭐지? 밑에는 물 같고 위에는 나무 같고. 지금 혼잣말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네. 안아보셨던 티가 나네요, 평소에. 좀 난해하다. 아, 도망가고 싶다. 아, 집에 빨리 보내주세요, 감독님. 근데 이런 분들 오히려 또 전할 수 있는 그 매력이 있죠. 그렇죠. 잘 모르는 사람이기에. 아니, 새로운 시선과. 그러니까요. 새로운 느낌을. 편견 없는 전달한... 시선. 그렇죠. 네. 아, 왜 앉아 계세요? 우시는 거 아니죠? 도미 씨. 네? 왜 그러고 있어? 아, 도민 리포터라고 와서 전시 현장 와서 그림 보면서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뭐 봐야 뭐 봐도 알 줄 아는 것도 없고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괜히 온 것 같아요. 그냥 집에 보내주세요. 난 출연료 필요 없어요. 바보 멍청이. 아, 왜 이렇게 짠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하기사님 불러드릴게요. 하기사님요? 오예! 아싸라비아, 하계사님 빨리 나와주세요! 하계사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기서 아까 우리 저 우는 거 보셨죠? 네, 봤어요. 진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 못 하겠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샤바샤바! 우리 도민 리포터들이 아주 재미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작품도 굉장히 새롭네요. 하기사님, 이거 아까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네? 뭐죠? 고사리인가요? 뭐 종류석인가요? 뭐죠? 네, 종류석처럼 보이기도 하고 고사리 네. 같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네. 식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식물들이 자라내가지고 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요. 고사리도 식물이니까 맞추기 맞췄네요. 네, 맞아요. 네. 아래쪽에 튼실한 나무 뿌리와 움푸고 있는 어쨌든 식물의 모습들을 도자 조각으로 표현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고사리인 줄 알았는데 하계사님 설명을 딱 들어보니까 고자왈의 이 강인한 생명력 이것을 또 주제로 해서 멋진 도자 조각으로 또 이렇게 만들어내셨구나. 네. 참 많이 배워갑니다. 네. 한화 느낌도 나고. 그러게요. 네. 뭘 표현한 걸까요? 하계사님. 네. 이거 작가님 뭐 실수하셨어요? 이거 뭐 페인트가 막 이렇게 줄줄줄 내려와 있는데 이거 뭐예요? 이게 뭘까요? 문질러 봐도 돼요? 안 돼요. 네. 이 작품은 교례 고자왈인데요. 네. 아마 비 오는 날을 형상화한 건 아닐까. 그리고 또 그림에 있어가지고 조금 더 자연스러운 어쨌든 비 오는 날의 어쨌든 느낌들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물감이 흐른 것 같은 어찌 보면 잘못 그린 것 같이 표현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네. 빗방울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빗방울 색이랑 똑같이 칠하면 재미가 없었겠죠. 그런데 고자왈에 어울리는 뭐 녹색빛과
빗물이 흐르는 것 같은 어쨌든 느낌들을 좀 자아내려고 이런 고자화를 그렸다고 하고요. 고자화의 생명력을 보여주고 싶으셨다고 해요.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사실 예전에 비 올 때 고자화를 한번 갔었는데 그 비 올 때의 그 고자화의 싱그러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이 작품에서 너무 많이 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회계사님, 네. 그 작가님이 퍼즐 하는 거 좋아하시는가 봐요. 네, 퍼즐 같기도 한데요. 네. 총 72점의 작품이 하나의 작품을 크게 이루고 있어요. 지금 고자활 프로젝트라고 하는 어쨌든 작업인데요. 작가님은 이 작업들을 계속적으로 늘려나가실 작업이라고 해요. 지금은 72개가 하나의 작품이라면은 나중에는 뭐 100개, 200개가 될 수 있는 작업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저기 네. 사슴 한 마리가 정말 예쁘게 서 있는 그림이 있어요. 네. 저 그림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런데 저기 작가님이 오셨어요. 아, 진짜요? 작가님에게 직접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그럼 직접 작가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네. 오. 저 그림 너무 예뻐요. 아, 너무 신비로운데요? 동화 속 같아요, 마치. 작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 네. 작가님 뭔가 약간 연예인 같으세요. 아유, 무슨 연예인이에요. 혹시 나이 물어봐도 됩니까? 신비주의로 나이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신비주의. 작가님 그 신비주의 컨셉을 알겠더라고요. 네. 다른 그림은 진짜 잘 모르겠는데 이 그림 딱 앞에서 뭔가 하나 딱 봤어요. 어떤 걸 그게 뭘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네. 하트가 있잖아요. 하트. 하트 안 보이세요? 사랑하고 계시는가요? 그렇죠. 하트를 보다가 또 옆에를 딱 봤는데 하얀 사슴이 딱 와 너무나 이게 아름답고 마치 이게 저 같은 거예요. 막 감정이 이입이 되는 거예요. 막 사랑을 향해서 막 뛰어가는. 잘 보셨습니다. 아 맞습니까? 맞진 않은데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게 이제 작품이니까. 그렇죠. 네. 네, 잘 보셨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 그림이 참 마음에 드는데 네. 이 그림이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사슴이 1000년을 살면은 청록이 되고 거기에 또 100년을 살면 이제 백록이 되고 거기에 500년을 살면 흑록이 된다는 이제 얘기가 이제 한 세 줄로 적혀 있거든요. 신선이 타고 다녔던 영물로 표현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면서 그 작품을 그리는 이제 제 모습이 투영되기도 하고 자연을 지키는 수호신으로서 인간 대신 초현실적인 존재로 이제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아, 그 말이구나. 고자화를 지키는 또 다른 표현의 표현 방법인 거죠. 그렇죠. 네. 이 작품입니다. 아, 역시. 작가님 무슨 소리 안 들리세요? 그러게요. 뭐 공사하나요? 꽁이에요. 응? 꽁이요? 응? 아, 진짜 꽁이 날아온 거예요? 실제 상황인데요? 오. 아, 진짜 작가님 그림이 엄청난가 봐요. 아, 이 꽁도 착시한 이 고자왈 그림. 이 그림에 대해서 한번 멋있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백록이 있는 작품과는 조금 다르게 네. 이제 사상 당시에 피난처의 역할을 갖고 있는 고자왈을 그린 그림이에요. 슬프다. 네. 이제 요즘에는 고자왈이라는 게 이제 사람들에게는 힐링의 공간 산책하기도 하고 뭐 여행을 오기도 하고 하는데 단순히 치유와 힐링의 공간만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다양한 의미들 그리고 이제 다양한 내용들이 이제 담겨 있는 네. 공간이라는 걸 알고 고자화를 좀 방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품 자체가 이게 우리가 고자화를 바로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문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진짜. 저기를 우리가 그림 속으로 들어가면 고자화로 바로 들어가는 문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저와 함께한 제주의 숲 고자왈의 고자왈 이야기. 고자왈 제주의 숲 고자왈 이야기
7월 12일까지 7월 2일입니다. 7월 2일까지 기당미술관에서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찾아주세요. 혼자 없어요. 월요일은 휴관입니다. 월요일은 휴관이래요. 아, 네, 오늘 너무나 재밌었는데 동시에 너무 기빨리는 것 같아요. 와, 나 이렇게 어려운 건지 몰랐습니다. 진짜 저는 열심히 이제 가게 가서 고기 열심히 썰겠습니다. 저한테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번 다시 기회가 주신다면 다음에는 정말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네, 오늘 저처럼 이렇게 리포터 경험, 색다른 경험, 또 기분 좋은 경험, 그런 경험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 밑에 보이는 메일 주소로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네, 지금까지 도민 리포터 홍동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